이번에는 아몬드 쉐입을 잡아볼게요. 아몬드 쉐입은 아몬드처럼 위에는 둥글고 밑에는 뾰족해요. 아몬드 모양이 밑에는 뾰족하고 위에는 둥글잖아요. 그런 쉐입을 얘기하는 건데 아몬드 쉐입은 비교적 길이가 짧아도 가능한 쉐입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톱이 좀 짧은데 발레리나 쉐입이나 뭐 다른 쉐입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몬드 쉐입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실 수 있고요. 아몬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손톱의 폭이 좀 있는 편이셔도 어느 정도 보완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몬드 쉐입도 요즘 많이 하는 쉐입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나 발레리나 쉐입은 앞에가 일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아몬드 쉐입은 끝이 그냥 뾰족한 쉐입이에요. 그래서 중심점만 잘 설정을 해두시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선으로 한 번, 두 번만 잘라주시고 파일링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중심점을 잘 잡고 사선으로 자르실 때 스트레스 포인트, 그러니까 살과 손톱이 분리되는 그 포인트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는 일자로 나오고 거기서부터 옆에를 사선으로 자를 거예요. 다른 스퀘어 쉐입이나 발레리나 쉐입은 보시면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쭉쭉 뻗어나오거든요. 근데 아몬드 쉐입은요, 제가 그렇게 자르지 않고 중간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클리퍼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잘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 정도다. 여기가 중간이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끝은 일단 뾰족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할 게 뭐냐면 각이 져 있잖아요. 이 각이 져 있는 부분을 이제 파일링으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앞코가 일자가 아니라 뾰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를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옆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는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다 들어가주고요. 이렇게 많이 굴려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끝에는 뾰족하게 하고 옆에는 각진 부분을 다 없애준다 생각하시고 뾰족하게. 그러면 이쪽은 각이 져 있는데 이쪽은 이제 부드럽게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볼게요. 파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결국엔 손톱 옆면이 잘려요. 그래서 옆면이 얇아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손톱에 맞춰서 이렇게 파일을 안쪽으로 눕혀주세요. 눕혀서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안쪽으로 넣고 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 됐는지를 보려면 이 투명한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반대편에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끝이 뾰족하고 좌우 대칭이 곡선으로, 그러니까 일자로 뻗어나오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뻗어나왔죠? 그래서 대칭도 잘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기에는 보시면 중심점도 잘 잡았고 뒤집어서 봤을 때 좌우 대칭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앞에서 보시면은 바디가 어떤 부분은 길고 어떤 부분은 짧아서 비대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컬러를 다 바르고 나면 이게 대칭이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확인 항상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이감이 좀 있는 아몬드 모양이 됐고요. 근데 길이감이 짧은 분들이 아몬드 쉐입을 했다 하시면 조금 뚱뚱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저희가 옆으로 파일링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옆에를 살짝 밀어주시면 더 얄쌍하게 옆면을 갈아주면서 더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양을 잡으실 때는 파일링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하시는 게 맞지만 더 얄쌍하게 통통한 느낌을 좀 줄여주고 싶다 하시면 딱 거기다 대고 살짝 파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더 얄쌍해졌죠. 요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몬드 쉐입 같은 경우에도 발레리나 쉐입처럼 원 컬러를 하실 때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예뻐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쉽게 한번 쉐입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아몬드 쉐입을 잡아봤는데요. 아몬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짧아도 가능한 쉐입이고 그리고 원 컬러를 했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원 컬러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실 만한 쉐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쉐입을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